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2년이 지난 오늘 대구와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 거리 두기를 조금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무의미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는 오늘 신규 확진자가 4,538명 나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현재 19,900여 명까지 늘었지만 병상 가동률은 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2년이 지난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는 75,500여 명입니다. 2년 동안 421명이 코로나로 숨졌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SNS에 2년이라는 긴 시간 함께 헤쳐나온 시민들, 의료진, 동료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하다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3,285명 발생해 역시 역대 최다치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9%로 일주일 전 38%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재택치료자가 12,200여 명까지 늘었지만 재택치료 등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진 않았지만 의료체계가 안정적이고 소상공인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거리두기 조정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의료인력을 통제 범위 내에서 관리하면서 정점을 지나고 감소세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합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6명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QR, 안심콜 등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합니다. 자영업자들은 무의미한 방역 조치라며 희생만 요구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크게 뭐 영향이 있겠어요. 뭐 다른 거 없고 뭐 한 시간 연장했는 것뿐인데 뭐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쯤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확산세가 꺾이면 다른 나라들처럼 거리 두기를 더 완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